네,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한 다음 날, 오늘입니다. 어제였고, 5.18 묘역을 아침에 방문해서 참배했습니다.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. 당연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안 교수는 개인적인 일로 그냥 강주에 왔다.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. 모두들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일로 왔다고 하니까요. 참 허무하네. 복장이 터집니다.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죠.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삼성그룹이 네, 여기 특정그룹 이름을 지정한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25% 정도 차지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다. 무슨 의미일까요? 네,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박정희 성장 콤플렉스에 걸렸다.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. 성장보단 복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제 그냥 기자 감각은 느껴지고 삼성 얘기 이게 지금 긴장되는 얘기입니다. 네, 삼성이 긴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. 삼성 반응이 궁금하네요. 저는요. 네. 전라북도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보낸 이 성폭력 관련 가정통신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통신문에는요. 성폭력 대비책으로 첫 번째, 빨리 도망가라. 두 번째, 불이야! 이렇게 고성을 질러라. 세 번째가 웃깁니다. 이게 재밌습니다.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미친 척해서 도망칠 기회를 만든다.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입니다.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친 척할 경우에는 네,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도 효과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미친 척하면은 무섭거든요.